삼미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배은아 타데오 신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영업 신부님 편지를 따라가면서 조선 천주교의 역사도 들여다보고 편지를 읽으니까 정말 은혜가 충분해 주고 그 행간행간의 그런 그 기가 막힌 그 사연들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제가 정말 이 강의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성경 강의할 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일반 뭐 삼교환기, 주군교환기, 자신교환기, 뭐 외로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뭐 그런 거 할 때는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 특강할 때는 제가 에너지를 받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이 최영업 신부님 편지를 읽으면서 이게 또 성경 특강과 같은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저를 위한 시간이기도 해서 우리 최 신부님한테 또 우리 배은하 신부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편지라 함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함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함부로 그렇죠, 에이 그냥 그렇죠. 대충 이런 그런구나 네. 그럴 수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최영업 신부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가 조금 길어지더라.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우들이 아침에는 미사 참여하고 오후 2시에는 성경 특강 네. 월수금 화목토는 최영업 신부님 요거는 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편지를 지난주 금요일 날 전반부를 읽었고 네. 1821년 3월 1일 날 태어났으니까 2021년 올해 3월 1일이 최영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입니다. 200주년.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도 탄생 200주년이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천주교에서의 그러한 200주년 기념인데 요즘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의 그 인물에 네. 등재된 바람에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그러한 관심도들도 많고 많죠. 가끔 강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대건 신부님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네. 그 조선 말에 최초의 그 유학을 하고 언어를 하고 그렇죠. 세계적인 지식이 있었던 네. 김대건 신부 천주교의 최초의 사제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관심도가 많이 좋아져 갖고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갖고 1851년 6월 15일에 그러니까 딱 40년 사신 거야. 그렇죠. 40살 16세 유학을 떠나갖고 4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24년을 신학 공부를 하고 사목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인생의 반 이상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애쓰신 분이 그렇죠. 최영업 신부님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849년 4월 15일 400주일 신부님이 400주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부활 때 주교의 세례를 받고 흰 옷을 입고 이거를 안 벗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400주일에 그걸 벗어서 옷장에 제일 귀중한 자리에다가 옷을 걸어놓는 그래서 그 400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4월 15일에 이게 1844년에 부제품을 받으시죠. 그리고 1849년에 서품을 받으니까 부제품 받은 후 6년 만에 서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마 세계 최장 부제일 가능성이 기간이다.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지금 오늘은 49페이지 읽을 겁니다. 우리 김종호 신부님 목소리로 낭송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읽고 줄치고 신부님한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심히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함선이 또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 신자들에게 크게 격분하여 분풀이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는 프랑스인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감히 신자들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말로 단단히 약속하고서도 지난 2년 동안 아무 군함도 조선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 측에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도 1847년에 고군산도에서 파선한 군함들의 잔해들이 물속에서 썩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조선 정부는 아마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저 프랑스 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괜히 힘이 센 척하고 우쭐대더니 실제는 약속도 못 지키는 자들이다. 입으로는 큰소리치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다시는 안 올 것이다. 장차 우리에게 아무 짓도 못할 것이다. 자, 때는 왔다. 천주 학쟁이들을 깡그리 박멸하자. 다시는 움트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자. 프랑스 군함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인 것이 바로 그 자들이다. 우리 가운데서 저들을 치워버려도 우리는 프랑스로부터 아무런 보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전형적 그리스도교 국가인 프랑스는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이미 시작한 좋은 일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최후의 파멸이 닥쳐온다면 확실히 프랑스 정부의 의도에 반대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프랑스 정부가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1886년에 가서야 조선과 프랑스가 수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신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서 재난을 물리쳐 주시고 영광스러운 프랑스 공화국에서 치욕을 물리쳐 주소서. 금년에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한번 육로로 다른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페레올 주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요동으로 떠나겠고 다가오는 겨울에는 변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순명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였더라면 저는 벌써 우리 포교지인 조선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순교하여 저 세상에서 우리 신부님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저의 장상이 명하시는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만 붓을 놓으면서 다음번 편지는 조선에 들어간 후에야 신부님께 올리기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고마우신 신부님을 통하여 신학교의 모든 신부님들께 특히 우리의 극동대표부 대표이신 바랑 신부님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늑방안의 심장으로부터의 순명과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강남 대목구장이신 마레스카 주교님과 예수의 회원 신부님들의 지극히 자상한 보살핌에 대하여 우리 신부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회원 신부님들께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아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저 혼자서는 그분들에게 합당한 인사를 드리기에 부족합니다. 경애할 우리 신부님들께서 저의 가난함을 대신하여 사례하여 주십시오. 저는 400주일, 부활 제2주일 4월 15일에 지극히 공경하올 마레스카 주교님께 사제의 서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귀한 품위에 언제나 합당한 자로 처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미천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너그러우신 하느님의 자비로 지극히 무능하고 가난한 제가 날마다 지극히 존엄하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미사 성제를 드리고 온 세상에 이루다 평가할 수 없는 값진 대가를 날마다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권능을 수여받았음은 큰 위로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은 과분한 것입니다. 미사 중에 하느님 앞에서 모든 신부님들과 저의 동료들을 더 자주, 더 열렬히 기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신부님들도 저와 우리 불쌍한 포교제를 위하여 같은 것을 하고 계시고 또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경하을 사부님께 그리스도의 가장 미천한 종이며 신부님의 부당한 아들이고 쓸모없는 조선인 닥덕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예, 신부님, 이 편지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그
최양업 신부님이 아예 그 조선의 그 관리들 속에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측에 대해서 계속 그 너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전형적인 그리스도 국가인 프랑스는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이미 시작한 좋은 일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최후의 파멸이 닥쳐온다면 확실히 의도에 반대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프랑스가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 이 표현이 저는 깜짝깜짝 놀라지만은 예. 이 편지를 통해서 예. 이제 프랑스 본국에 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예.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예. 리보아 신부님이신데 예. 그 신부님이 이제 르그르주아 신부인데 예. 이 르그르주아 신부님이 프랑스의 파리방 정교회 본부에서 벌써 예. 계시고 그렇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프랑스 정부에도 이러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처럼 네. 보여지는데 네. 이것은 김대건 신부님도 마찬가지로 아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도 그런 편지를 똑같이 예. 쓰셨다고요? 예, 그럼요. 에리곤함을 타고 세실 제독과 함께 예. 들어올려다 실패하고 네. 그 이후에 그 배가 서해안에 나타났다 그랬을 네. 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 소식을 네. 들어가지고 예. 굉장히 희망을 가졌댔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동상을 요구하고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냥 계속 돌아가고 아무것도 전달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황사용 백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1801년에 네, 그렇죠. 황사용 알렉시오가 백서를 쓰잖아요. 그때 배를 뭐 몇백 척 끌고 오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몇십 척이라도 끌고 와갖고 그런 거를 보면은 이미 조선 천주교 신자들은 프랑스라는 나라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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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파리 외방 정교회가 이 그 굉장한 저가 파리 외방 정교를 몇 번 가보니까 그때도 그 굉장히 그 거기 정교회 신부들도 국가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떠날 때는 네. 많은 나중에는 이제 뭐 군사적 지원까지도 해준다고. 네. 예. 굉장히 정부와 그때 파리병 정교회가 밀착돼 있어. 네. 많은 지원을 받고 네,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실제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정부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황사용 백서에도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1801년에 황사용 순교하고 예. 그다음에 많은 순문모신부님까지 순교하고 나서 이제 이 조선 교회가 사제가 없는 네. 교회가 됐을 때 1811년 네. 12년에 북경에 또 교황님께 예. 편지를 보내거든요. 예. 신자들이 예. 정화상송이라고 유진길 고전에 이제 그때는 정화상 바오로 1820년이고 예. 아, 그 10년 때 그때 벌써 신태보 아 신태보 예예예 예, 예. 분이 그 조카가 이여상이라고 예. 이여삼이라고 있는데 그를 통해 가지고 두 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중국도 그때 상황이 중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 자유롭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상황에 가서 전달을 하면서 신자들이 보낸 편지가 너무 눈물겨워 가지고 네. 그 신부들도 다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라틴말로 번역해서 로마로 보냈는데 이 편지가 도달하게 되는 것은 한참 후에 도착하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편지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조선교구가 설정되고 대목구가 설정이 예, 되고 조선교구가 설정되고 예. 조선교구장 부르게르 주교님이 소부르게르까지도 사실 예. 생겨나는데 예. 그 편지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편지가 이제 파리방 정교회에서도 그걸 전달받고 그 소식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네. 파리 예방 정교회 회원들에게 회원들한테, 다 보내주죠.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외롭게 버려진 동토의 땅에 이런 백성들이 있다. 그리고 사제가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고. 지금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네. 있으니 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할 수 있도록 마리방 정교회에 이제 요청을 보계성성에서 네. 했고 마리방 정교회에서는 누구를 보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자기들도 약화됐기 때문에 뭐 프랑스 상황이 이제 뭐 산업혁명 이걸로 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도 편지를 보냈을 때 그걸 보고 지원하게 되는 분이 이제 소프르그레 주교님이 이제 그 신부님이었지만 그분이 이제 못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각 회원들한테 편지를 또 보내고 교황님에게도 자기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까지 요청을 해 두 번씩이나 해서 결국은 임명을 받게 되고 이제 하는데 그 신자들의 편지 속에서도 계속 그 요청이 담겨요. 네. 아, 프랑스 배를 통해서 이렇게 네, 통상을 하고 하게 되면 그 종교의 그게, 자유를 그렇죠. 너무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도 없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너무 힘겨웠어요. 가난에 찌들리면서 숨어 다녀야 됐고 신앙의 자유도 그렇지. 없으니까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고 그러나 한번 깨달은 이 진리를 놓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걸 이루어내겠다, 지켜내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성직자를 모셔와야 되는데 성직자를 보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방 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교님이 이제 1831년 네. 9월 9일에 네. 조선 교구가 이제 설정되고 네, 그렇죠. 1831년 9월 9일. 9월 9일. 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소주교님이 이제 초대 조선 교구장으로 임명돼 가지고 왔는데 그 소주교님은 뭐 벌써 그 태국에서 방콕에 있었거든 이제 거기 들어와서 있었는 있으면서 거기 있는 주교님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예. 이 주교로 드리려고 이제 보좌처럼 발급을 네. 했는데 조선 교구장이 되면서 바로 그 임명장을 32년에 이제 보게 돼요 네. 자기는 그리고는 바로 길을 떠나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만주에서 돌아가시죠 1833년에 예. 예. 10월 달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 묻히시고 11월 달에 같이 가기로 동행했던 그 선교사가 모방 신부님하고 사시당 신부님이에요 예. 그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인데 그래서 모방 신부님이 그 주교님의 장례를 지내죠 마가자에서 예. 마가자에서 장례를 지내놓고 나중에 이제 소주교님께서 모셔오긴 하지만 그리고는 이제 모방 신부님이 제일 먼저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이제 들어오게 네, 되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시당 신부님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앵베르 주교님이 이제 두 번째 주교님으로서 이제 입국하게 되는 것이 36년, 37년, 38년 이런 식으로 네. 이어지는 거죠. 이어 들어와서 39년에 다 돌아가시죠. 그래가지고 39년에 돌아가시니까 앵베르 주교님은 네. 20개월 조선 교구장으로 와서 20개월 지내시고 성교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만큼 환경이 달라지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덕분에 이 최영업 김대건 신학생도 선발돼가지고 그렇죠. 예, 모방 신부님이 선발을 예, 하죠. 모방 신부님이 예. 제일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예, 신학생 예. 선발한 게 그 일부터 착수하는 거죠. 맞아요. 조선 땅에 서양 성직자가 들어와서 활동하기가 너무 어느 어렵지 색깔이 다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들에게 항상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서양의 그 힘을 빌려 가지고 네.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그랬던 거지 그럼요. 이 정부를 무너뜨리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 조금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황사형 백서에서도 그러고 다른 데서도 네. 계속 쓰고 있어요. 이 조선 대신들에게 정화상 바오로도 나중에 잡혀가지고 순교하기 전에 그 자기 신앙에 대해서 네. 증명하게 될 때도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 네. 얘기하거든요. 네. 그 서양의 종교라고 해서 배척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뭐 있냐. 네. 여러분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디 것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종교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알면 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된다. 우리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도 좋다면 이것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 선조들은 계속해서 신앙의 자유를 갈망했고 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이 프랑스와 우리가 관계를 교육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프랑스 파리 해방 종교회가 조선 교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영향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도움을 간절하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스님이 아주 그냥 뭐 그냥 진짜 그야말로 구구절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게 사실은 이것도 제가 좀 그림을 좀 한번 좀 크게 그려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801년, 야, 우리 교우들 저렇게 잡아서 죽이고 목 잘라 죽이는데 왜 저 천주교 신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면서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은 아마 다배교할 거예요. 죽인다고. 그리고 아. 그렇게 막 뼈가 퉁그러져 나올 정도로 고문을 하면은 아마 다배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우리 천주교하고 우리 천주교가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됐느냐면은 1801년 정조 임금이 죽고 순조가 들어오죠. 네, 순조. 근데 영조 임금 11살짜리 이제 왕이 이제 들어서는데 영조 임금 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그 관비가 너무 많았어. 관비가. 그러니까 뭐 관청의 노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양민들은 없고 세금을 못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을 못 걷어들이고 야 이거 관비를 이걸 풀어줘야지 이 사람들 양민을 만들어야지 여기서 세금을 양반들도 세금 안 내고 노비들도 세금 안 내니까 나라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1801년에 관비를 다 풀어줘요. 관비들 다 풀어줘 1801년에. 그래서 이제 사노비만 있는 거죠. 이 관비들이 제가 보기엔 나와서 보니 이게 천주교를 접하는 기회가 제가 보기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비들이 내가 이제까지 인간답게 살지 못했는데 남녀가 평등하고 신분에 고하가 없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유레카 완전 새로운 그렇죠. 세상이고 완전히 깨달음이 온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우리 천주교가 그렇죠. 전교가 됐던 것이 네. 그러한 거하고 굉장히 맞았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네. 우리나라는 신분제도 양반 상민의 네. 이 차별이 너무 심했는데 그렇지. 사람 대접을 안 했으니까 남자 여자도 그렇죠. 심했는데 네. 이 천주교에 있어서는 사람을 모두 평등하게 네. 하느님의 자녀로 취급을 하고 그 이야기들이 초창기 교우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정약종이 네. 데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인이면서 신복이었던 네. 사람들이 전부 그대에게 와가지고는 뭐예요? 형제 대접. 형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지. 사람 대접을 그렇지. 받을 그렇지. 수 있으니까 사람 대접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가지고 맨날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았죠. 비참한 운명에서 네.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영향이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천주교가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천주교가 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로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퍼졌었어요. 굉장히 심한 역병이 퍼졌는데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정말 그 상대를 안 했는데 가톨릭 신자들이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고쳐준 거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갖고 이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가톨릭 천주교의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기 전에 이미 로마는 가톨릭으로 다 물들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전염병에 가톨릭 교회가 정말 손발을 걷어붙이고 그 어려운 것을 형제 자매로 치유를 해줘갖고 가톨릭 교회가 그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돼서 과연 가톨릭 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가요. 뭐 저 자신도 지금 다볼 사이버 성당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지만은 우리 1800년도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자유, 평등, 사람다운 대접을 통해서 그 어려운 박해를 견뎌내고 이 땅에 신앙의 씨를 뿌렸고 313년 전에는 우리 초대 교회의 많은 성조들이 그 역병을 끌어안으면서 세계 종교로 거듭났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왔을 때 과연 우리 지금 가톨릭 교회는 너무 움츠러들고 있지 않는가, 너무 코로나 뒷속으로 숨어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을 땐 제가 조금 우리 교회 지도자들, 또 지도자, 우리 사제들이 지도자죠. 사제들이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더 정말 최양호 신부님하고 김도희 신부님을 보면은 나는 신부님들이 지금 개인 가정 방문 지금 다닐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스크 쓰시고 오히려 오히려 더 가서 위로해주고 우리 교회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다, 보호해주고 있다. 그리고 같이 집에서 마스크 쓰고 미사 한 대씩 그 최양호 신부님이 그렇게 한 공소 찾아가듯이 그러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난 지금 본당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최영업 신부님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현대교회는 너무 안으로 숨어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반성을 하면서 요 최영업 신부님 얘기는 신부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셔서 그 뒤쪽에 이제 순명 얘기가 좀 나오고 네. 서품 얘기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죠. 아, 예, 감사합니다. 시간 금방 30분 지났어요. 감사합니다.